네, 안녕하세요. AFC 패더급 챔피언 문경원입니다. 6월에 열리는 WGFC 대회에서 AFC 패더급 챔피언의 자격으로 WGFC와 통합 타이틀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우선은 대전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지금은 이제 부산 팀매드에서 합류해서 많은 프로 선수들과 혹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가 좀 다치셨는데 부산 팀매드에서 이 혹독한 훈련을 하다 보니 이 코가 살짝 이제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몇 주 뒤면은 다시 운동할 수 있는데 그만큼 빡세게 훈련하고 있다는 친구죠. 항상 언제든 이런 부상은 선수한테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합 전에는 다 나아서 원상태에서 정상적인 100% 컨디션으로 싸울 겁니다. AFC 패더급 챔피언의 자격으로 WGFC로 원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코리안 좀비 MMA의 홍준영 선수예요. 일단 복싱을 베이스로 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또 워낙 또 패더급에서는 또 유명한 선수 한 분이시죠. 이 선수를 상대로 어떤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선 홍준영 선수가 굉장히 복싱을 하기 때문에 이 손이 다양하게 많이 움직이고 그 손을 제압하기 위해서 저도 복싱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화끈한 경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범 선수 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봤는데 얼굴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전에 뭐 가끔 통화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무슨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최근에 이제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으면서 좀 제 자신을 전에 경기부터 인터뷰 내용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왜 과거에 이렇게 쫓기고 살았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살았나 하는 그런 마인드를 보면서 많이 창피하고 많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쫓기보다는 저도 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이 시합을 뛸 수 있다는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보니 많은 걸 내려놓다 보니 마음에 좀 여유가 많이 와서 그런지 좀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기범 선수 하면 자아가 두 개이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평상시의 문기범 선수의 모습과 그 케이지에 올라가서의 문기범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제가 봤을 땐 제 안에 누군가가 문기범이 아닌 문기병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물론 그냥 시합 때 제가 봤을 때는 집중을 좀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이 있다고 눈빛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시합에선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 시합 그 AFC 패더급 챔피언의 자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약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신경이 좀 어떠신지요? 솔직히 말해서 부담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가 많이 있고 매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감은 없어요. 그냥 AFC의 챔피언의 자격으로서 WGA에 갔다는 것만 자체로도 우선은 다른 단체에서 저를 초대해 준 거잖아요. 자격이 되니까. AFC 대표라는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담은 안 되고 오히려 설렙니다. 빨리 이 준비를 많이 해서 홍준영 선수랑 딱 혈투를 벌일 수 있게 딱 그래서 대한민국의 또 격투기 역사의 하나를 한 또 딱 이름을 그을 수 있게 빨리 설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기범 선수 대 홍준영 선수의 경기입니다. 문기범 선수 어떤 경기 결과 예상하시나요? 항상 저는 저 아시다시피 저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을 겁니다. 이번 경기도 저는 이 격투기계의 한마유지로가 될 겁니다. 홍준영 선수 준비 잘 하십시오. 열심히 준비하시고 우리 화끈하게 한번 비터지게 우리 설렐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붙어봅시다. 벨트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선수가 진짜 파이팅이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패더급에서는 최고의 강자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기범이랑 인연이 이제 그렇게 다 와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4, 5년 된 것 같죠? 5년 넘었죠. 제가 대표님을 처음 알았을 때가 26살이었으니까 벌써 7, 8년 됐습니다. 방어전, 아니 타이틀전 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생각나요? 타이틀전 생각나죠. 사쿠다 케이지 할 때.
그때 어땠어요? 그때 까불 때다가 이마에 우리가 이렇게 찢어져서 지금도 흉터가 있죠? 그렇지. 그때 뭘 썼냐면 수건. 예, 수건을 썼죠. 어, 수건을 갖다 줘서. 예, 수건을 맞죠. 쓰고 피가 착 흐렸을 때. 예. 아, 격투기라는 게 예. 이런 맛이구나. 라는. 예. 어, 이 피가 이렇게 흘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 이 격투기라는 거는 실전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제가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딱 이 역전될 수도 있고 역전을 할 수도 있고 이 스릴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보겠습니다. 사쿼타 케이니와 문기범 선수의 1라운드입니다. 사쿼타 케이지와 문기범 엔젤러스 파이팅 초대 패더급 타이틀전입니다. 짜증 없는데요? 앞서서 김현선 둘이 좋았었고요. 문기범 카운터가 계속 얹히죠. 네. 문기범이 지금 타이밍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어!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문기범! 가지고 갑니다! 그러기 문기범! 정확히 하나 걸렸는데요. 네, 충분히 분위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자, 일단 포지션 괜찮게 잡고 있는 문기범 선수인데요. 자, 팔이 빠진 이후에 뭔가 펌빙을 시도해야 할 텐데 지금은 살짝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아직 다리 풀려있죠, 네. 아, 지금 느려요, 케이지. 워터! 지금 충격 때문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케이지. 네. 문기범 피냄새 맡았죠? 다시 워터! 네, 시계 방향으로 스텝 밟고 빠져나올 때도 아, 지금 다시 한번 난타전. 이번엔 킥 공격 뒤로 물러납니다, 사쿼타 케이지. 충격 남아있습니다. 네. 아, 지금도 좋았고요. 니킥, 문기범. 사이드 스텝으로 돌아주고 자, 있습니다. 다시 또 문기범이 모는 네. 라이트! 좋았죠? 빠른 라이트! 문기범! 다시 한번 라이트! 그리고 좀 말하자면 헐거운 킥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강타로 다 카운터를 날리는 문기범입니다. 거기 다 왔습니다. 어, 지금 오른손 예. 문기범 원투 계속 쫓아들었습니다. 사쿼타 케이지 심판 전환을 지킨 점수 레드 코너 문기범 선수가 1차 방어전이 누구였죠? 1차 방어전이 이제 드렉스 잠보안가 아, 그 다음 2차 방어전 이민구 선수 이민구 선수를 또 꺼내봐야 네. 아 그때 정말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이민구 선수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사실은 되게 어려웠죠.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민구가 그래도 민구가 저랑 친구인데 동갑내기 친구인데 이제 전 TFC 챔피언이고 그래도 이 가다라는 게 있는데 이 가다를 제대로 제가 맛을 봤죠. 네, 당시 이민구 선수 발가락이 발가락이 저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든 예. 그 경기는 정말 보기 드문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다섯 번째 경기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는 카드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바로 예, 문기범 선수에게 예, 무언가 도발을 하는 메시지도 보였었는데요. 바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와라 선수와 지난 8차 대회에서의 경기 모습인데요. 정말 화끈한 경기 내용을 좀 보여줬습니다. 1라운드의 경기를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네. 그라운드를 끌고 들어가서 안바 걸어줬고요. 네. 이때 났던 안바 아주 전반적 하점 들어가서 바로 뽑아냈죠. 아, 정말 깔끔하네요. 네. 네. 자, 이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챔피언 카운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구 선수,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어필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잠보왕과 드렉스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7회 대회였는데요. 패더급 1차 방어전이었어요. 3라운드 2분 4초 TKO 승리. 예, 펀치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던 문기범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챔피언 벨트를 수정하는 데 성공을 했죠. 네. 자,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문기범 왼쪽 챔피언 그리고 도전자 오른 자 이민구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문기범 날카롭습니다. 이민구 원투 흘려냅니다. 네, 잘 흘려냈죠. 네. 자
다시 왼손 문기범. 아 타이밍 잘 잡고 있는데요. 네. 문기범 선수가 아. 계속 머리 움직여주고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왼손 양호 들어갑니다. 자 갭센 좋은 그립. 자 끌고 내려옵니다. 자 이민구. 자 이번엔 백포지션 다시 잡았습니다. 자 한번 내려왔고요. 자 미끄러져 내린 이민구 선수였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다시 원투 들어옵니다. 자 오른발 문기범 원투. 아 왼손 옥수었습니다. 네. 문기범 턱쪽 들어갔었죠. 네. 빠져나왔습니다. 라이트 문기범. 네 키게 원투 들어옵니다. 문기범. 자 문기범 선수가 그 타이밍 한번 잡았습니다. 네 지금 원투 들어옵니다. 라이트 기다렸다가 라이트를 치는 문기범. 네 자,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이민구는 계속 좀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원투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닉킥 이민구 다시 왼손 흔들리는 문기범. 라이트 하나 더 보여줍니다. 이민구 플라이 닉킥 잡았습니다. 끌고 내려옵니다. 자 마운스 탈 수 있을까요? 더 들어오는 이민구 파운딩 파운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전자 이민구 다시 파운딩 다시 한번 해머링. 자 계속 잡아내고 있고요. 네. 자 반대편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민구 엄청난 퍼포먼스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라운드 이제 스탠딩에서 교착상 나오고서 케이지 쪽에서 다시 경기 펼치게 됐을 때 네. 이민구 선수의 펀치가 문기범 선수 체력이 떨어진 타임을 뚫고 들어가서 타임을 뽑아내면서 펀치 공격 그렇죠. 킥 공격 들어갔었고요. 네. 아 마지막 3라운드에 지금 후반에 보여진 이민구 선수의 이 타격 위효타 아 레프리들에게 과연 어떤 인상을 남겼을지 아 저지들에게 분명히 강한 인상 남겼을 겁니다. 네. 문기범 선수가 지금 한 두세 대의 유효타를 어느마 정확히 좀 허용을 했습니다. 자 케이지로 좀 끌고 밀고 들어오는 문기범 선수인데요. 아 문기범 선수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후반, 2라운드 후반 그리고 3라운드 초반에서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뽑아내지 못한다면 문기범 선수 체력도 빠진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지금은 앞서 타격도 허용했기 때문에 네. 아, 어떤 선택을 시간이 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궁금한데요.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문기범 선수가 타이틀 벨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이 문기범 선수, 문기범 챔피언을 이렇게 이 옛날 얘기를 하냐면 우리 AFC NS 파이팅 챔피언십에서는 그래도 하나의 역사예요. 우리 문기범 선수 챔피언이 하나의 AFC를 대표하는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지금 챔피언 한 지 5년 차인데 이 정도면 이제 뭐 이거 장기 복무죠 뭐. 예. 멘트 좋아졌네. 예.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레드 코너 문기범 3라운드 2분 4초 1차 마운드에 성공합니다. 파운딩에는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문기범 선수가 타이틀 벨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오, 라이트! 오, 지금 오, 들어갔는데요! 왼손, 왼손에서 들어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지금 약간 슬립이 일어났을까요? 통합 타이틀죠. 네. 드디어 말하는 네. 한국에서는 없는 네. 그런 그 통합 타이틀 매치예요. 네. 문기범 챔피언이 이기면은 더블지 챔피언 벨트를 둘 다 가져오는 거고 네. 지게 되면 둘 다 뺏기는 거죠. 다 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정말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네. 아까 인터뷰를 내가 봤는데 네. 저는 떨리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는 떨리지 않습니다. 아.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사실 잃을 거라는 싸움을 지금은 이제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너무 오랜만에 복귀 전이고 또 오랜만에 시합을 뛰는 거고 또 온 선수가 또 이제 WG 타이틀을 챔피언을 할 원래 자격이 있었던 선수고 코리안 정비에서 잘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이게 이거는 하나의 기술이라고는 표현 못 하는데 특성인데 네. 정찬성 선수의 그 좀비력 그거를 홍준영 선수가 갖고 있죠. 그러면 이번 경기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진 않습니다. 무조건 제가 이기죠. 아, 그래요? 그럼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그,
저는 절대 진다는 생각을 안 갖고 싸웁니다. 뿌듯하네. AFC의 그 대표로서 좀 뿌듯한 느낌이 네. 들어요. 한국 최초로 원정 경기에 타이틀 매치가 이제 성사가 됐는데 네. 정말 진짜 진심으로 네. 멋진 경기. 네. 정말 남자들의 뜨거운 그런 격투기 맛이 이런 거구나. 네. 아 격투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네. 거를 네. 정말 우리 나라의 선수들이 사실은 세계적인 그 수준까지 올랐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네. 수준까지 올라왔고 네. 충분히 그런 가치 있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최고의 경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우리 문기범 챔피언께 정말 꼭 승리하라는 네. FC 대표로서 네. 꼭 승리하라는 말을 전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FC 화이팅! FC 화이팅! 틀렸잖아. 잘한 말이야. 선배 형이 안 맞아. 아니야. 문기범 하면 파이팅 하고. 네, 그럼 저 어떻게 한다? 파이팅? 그래, 내가 문기범 하면 네가 문기범 하면 안 되잖아. 네가. 저 제 이름을 대고 싶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문기범 파이팅! FC 파이팅! 그렇지. 네. 끝.